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옛날은 행복했는데, 그리고 늘 옛날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몸뚱어리는 나왔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거기서 안 나왔어요. 그때 고기 가마 옆에서 그때 우리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 몸뚱으로 나왔는데 생각이 정신이 안 나왔어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그저 현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하루살이처럼 오늘 먹고 오늘 그저 먹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 이 본문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시방 얼마이죠?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85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85세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그 저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은혜가 당당히 되더라고요. 그 유행가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이야, 그게 복음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76세인데 아직도 42.195km 마라톤을 계속 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거기 대청봉 올라갔다 내려오기 하는데 1등이에요. 언제든지 아주 건강해요. 요즘은 계속 주말마다 최소한 그 20km 이상을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몸매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자, 제가 퀴즈를 한 개 낼게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어이 먹는 게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좀 몰라야 이 재미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알아 이거요.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게 되면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정적인 걸 원하고, 뭐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스스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내 기능이 퇴보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현재 그 과학자들이 연구 이렇게 한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인지력과 기억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뇌가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은 계속 그 신경망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능이 더 좋아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퇴보된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뇌를 쓰지 않게 되면 퇴보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 MRI를 아주 고해상도를 만든 우리나라의 조장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이분은 지금 87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논문을 쓰고 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뇌가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김영석 교수 그 책을 쭉 보는데 그분이 100세가 넘겨가지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나이가 들어 나는 못해, 나는 그저 뒷방신세나 찍고 그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퇴보되는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앞으로 자꾸 계획을 세워가지고 뇌를 자꾸 쓰게 되면 지능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세는 80에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습니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오늘 갈렙은 연세가 얼마라고요? 85세예요. 85세. KFC라고 하는 그왜그 닭고기 그 할란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65세가 됐을 때에 자기 전 재산이 105불, 낡아 빠진 차한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닭고기 만드는 거. 그걸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레시피하고 그다음에 양념통을 들고 가게마다 다니는 거예요. 이걸로 닭고기 만들어 가지고 팔거든 나한테 5센트만 달라고, 5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닌 사람이에요. 그가 90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재산이 1조가 됩니다. 거의 1조가 가까이 돼요.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다고요? 65세가 넘었을 때부터. 거의 70세부터 거의 이제 시작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 돔을 만든 분이 미켈란젤로인데 그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유명한 이러한 작곡가들, 베르디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이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헨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70세가 넘었을 때에 세계적인 명곡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유, 나는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뇌가 퇴보하는 거예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그 산지가 어느 산지냐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아주 요새가 많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했는데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못했어요.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느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았다 그랬어요. 이게 과장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크게 장성,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왜소한데
그 아낙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장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5세 된 이 노인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대단해요. 그 헤브론 땅은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는 막벨라 동굴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색시들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런 그런 땅을 이 갈렙이 자기한테 그 땅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쳐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뭐 그게 이해가 되는데, 85세 된 이러한 갈렙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앞에 나가서 모두가 다 그 땅을 쳐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갈렙이 딱 나서가지고 내가 그 땅을 쳐들어가서 마지막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끝맺음하겠다는 겁니다. 아,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이가 85세 되고 이 갈렙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자기는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2인자는 자기 지분이 얼마든지 좋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얼마든지 좋은 위치에서 자기가 거기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다른 젊은 친구들이 모두가 나서지 않는 이러한 저 산지를 내가 쳐들어가서 내가 빼앗아가지고 정복전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징기스칸이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유럽까지 쳐들어가서 그가 거의 전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한 이러한 징기스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세 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허락 없이 언제나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 보이는 땅을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특혜를 이렇게 징기스칸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그 헤브론 전투를 두려워하고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될 때 갈렙이 나서가지고 제게 그 땅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빼앗아가지고 이 정복전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몰라요. 시골 농촌에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가고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이 일꾼이 없어 일을 못하고 배를 엄청나게 많이 수주를 해놨는데 그 배 만들 일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일터 현장에는 일꾼이 없는가? 꾸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저 편안한 이런 일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단추나 눌러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쉽게 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살려고. 혹시 돈은 쉽게 벌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고생하고 어려움을 좀 겪어봐야 그 행복의 맛도 알게 되고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다고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에 어린 아이들에게 성인병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TV 앞에서 그냥, 또 핸드폰 앞에서 그냥 게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애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기는 기름진 걸 많이 먹고 해가지고 애들이 팅팅 부었는지 살이 쪘는지 모르지만 이게 고혈압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이런 성인병이 찾아왔어요. 애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지간한 애들은 하도 이런 걸, 그 미디어 같은 이런 걸 봐가지고 눈이 다 버렸어요. 어른들도 전철 같은 거 다 봐요. 전부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젊어서는 돈 주고서라도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를 말라 그랬어요. 저기 경남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거창고등학교는 거기 학교 교훈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꾸준 일을 하라. 월급 적게 주는 대로 가라. 고생하는 대로 가라. 명언이에요. 전부 성경적이에요. 적어도 대학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한 2수, 3수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한 아이들은요, 성숙해져요.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쓰라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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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인생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고생시키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기 싫어요? 성경에 틀림없이 고난은 유익이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생을 좀 하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인생이 뭔지를 깊이 고생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이런 대통령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링컨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존경합니까?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많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득점 1인자가 됐잖아요. 물론 살라도 똑같은 1인자인데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찬 적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가 골을 차서 이 유럽 가장 세다고 하는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했어요. 놀라운 거 이거는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 축구 골을 지키는 걸 하루에 1,000번, 2,000번을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니, 공을 찼는데 브릿킥 차가지고 그게 바로 골인이 되는 거예요. 공이 휙 휘어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품이 안 나와, 이거는요. 더군다나 이런 그런 경기에서 이게 이런 나올 수 있는 거는 오랜 연습을 한 거예요. 오랜 연습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야구하는데 베이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홈런을 714개를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쓰라린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 당했느냐? 1330번 당했다는 거예요. 홈런을 이렇게 많이 친 선수지만은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이렇게 많이 자기는 당하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쉽게 모든 게 되었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미국의 그레이스 신학교에 우리가 방학 때만 들어가 가지고 연수를 받고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방학 때 되면 전부 다 이제 자기 부모들이 와가지고 차에 싣고 전부 짐을 가지고 이제 기숙사 다 빼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이제 학기 시작할 때맨 처음에 오면 가장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기숙사 방을.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다 보려고 제일 나쁜 장소, 그걸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남에게 언제나 양보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산지를 쳐들어가서 저기 아낙 자손들 저 아주 요새를 쳐들어가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전에 모세가 12명 정탐꾼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그때 자기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나 건강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이가 85세인데 40대나 85세 때 나이나 똑같이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매사에 헌신적인 사람이 건강합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헌신적이잖아요.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하루 종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들은 앉아가지고 밥 처려와라, 물도 와라, 재떨이 갖고 와라,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아요. 남자, 여자들은 그래서 7, 8년을 더 오래 살아.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같이 오래 살 테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갈렙이 이렇게 헌신하게 됐나? 어떤 헌신인가? 첫째는 적극적인 헌신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이가 85세인데 누가 뭐 명령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저 요새가 된저 헤브론 산지를 쳐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 궂은 일을 내가 맡아서 내가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이러한 갈렙입니다. 적극적인 헌신을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할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 닭고기 장사 이렇게 수염 허옇게 하고 흰옷 입은 이러한 할아버지. 그는 65세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자기가 레시피하고 그다음에 양념통을 들고 가게마다 다니는 거예요. 100군데를 다녀도 그걸 써주겠다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1000곳을 다녀도 그걸 써주겠다는 곳이 없는 걸 오케이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8번째까지 실패했습니다. 그 레시피와 그다음에 그 양념통 들고 1008번까지 실패하고 1009번째 가게를 가져가서 딱 이거 양념할 때마다 한 마리에 5센트만, 5원만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러한 적극적인 이런 그런 정신이 2년이 지나니까 5군데서 그 레시피와 양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660군데가 생겼습니다. 은퇴할 때 90이 됐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14,000곳에서 그 레시피와 양념을 쓰겠다고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청소년 교육하는데 쉐마 교육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라고 했습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여튼 틈나는 대로 애들에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100% 유대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어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85세 된 이러한 갈렙 적극적이었어요. 적극적인 헌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는 희생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한몸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85까지 살은 사람인데 이제 살면 더 얼마나 뭐 더 살겠는가? 내 한몸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모두가 다 이 큰 대장부 같은 자기보다 덩치가 두 배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쳐들어가서 내 한몸 희생하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희생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것이 전적인 주님이 희생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엄마들이 희생함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행복하게 자라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도 여기에도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채워져 가는 겁니다. 희생 없이 누군가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모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이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될 때 그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은 주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내가 밟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은 이미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발로 밟으면 내 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이 갈렙이 그대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전쟁도 많이 했고 전쟁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갈렙 같은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의 헌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전한 헌신을 한 거예요. 여기서 뭐 자기가 기득권을 바라는 거 없어요. 오히려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헌신이에요. 지금 갈렙이 그 모두 가 다 꺼리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걸 내가 점령해가지고 내가 무슨 인기를 얻고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지를 얻어가지고 내가 여호수아 제끼고 내가 대권을 잡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그냥 갈렙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다시 재발견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순전한 성도, 순전한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적인 헌신을 했어요. 이 갈렙이 전에 자기가 45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에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기도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또 여기 있다 여기 있고 이러면 딴 사람들이 저분 저 왜 저래 이렇게 말은 잘 못하지만 눈총 쌓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교회 여러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은 목사님 구역장은 내년에 못해요. 그런 그 해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좋겠어요. 꾸준하게 지난해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게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꾸준하게 성경도 꾸준하게 계속 읽는 거예요. 우물도 옛날에 한 우물 파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꾸준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서갈 수 있는 거는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어려운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 이 갈렙이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하니까 자기의 건강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40대 때 그때 지금 45년이 지났는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게 되고 강건케 되는 이런 갈렙 같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의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를 원해요. 구약시대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럼 재물이 거기에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 절지 않고 눈물지 않고 흠이 없는 이런 재물을 가장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 여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12대 대통령 가운데 테일러라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할 때 주일날이었어요. 자기는 취임식 주일날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전임자 보고 하루 더 있으라. 당신이 하루 더 이 대통령 하루 더 하라. 그러니까 못한다고. 나는 임기에 정해진 대로만 하고 물러난다고 물러났습니다. 하루 대통령을 다시 뽑았어요. 상원의원에서 하루 대통령을 다시 뽑았어요. 그러니까 24시간짜리 대통령을 다시 뽑아가지고 그날 맡겼습니다. 왜 이 테일러 대통령은 이렇게 뜰까? 자기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갈렙처럼 온전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승리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두 외면할 때에 하나님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솔선하여 할 수 있는 갈렙, 이 시대에 우리에게 표상이 되는 이 갈렙, 이런 믿음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